1960년에 그 한마 외교 관계가 수립됐고요. 1962년에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개설됐고, 최초의 한인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에 의해서 30여 가정의 의사 가족들이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한인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1966년도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65년도에 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김성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의료 사역자로서 와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5년이 선교 50주년이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현재는 선교사 가족들이 한 170에서 80가정 되는데 50주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고도 하고 새로운 전망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회장이 돼서 3일 동안 한국의 선교학자들 또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사역별로 그 사역에 중심되는 그 선교사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낮에는 발제를 또 토론을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모셔가지고 은혜로운 집회를 한인들과 더불어서 다 같이 해서 저희 교회에서 5월 달에 아주 은혜로운 선교 50주년 행사를 했고요. 책도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교회는 1982년 4월에 감리교 이희성 목사님 오셔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양윤식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몇몇 분의 약간 장로교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 없이 한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갈급하니까 성격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해서 아주 젊은 강도사 한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잘 인도한 나머지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게 돼가지고 그 몇 해 전에 그 오살리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인 집회를 몇 번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교회를 거기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본으로 가시는 바람에 거기도 다 흩어지고 한 10여 명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KL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연합이 돼가지고 제가 초대 담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98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리교회와 저희 그 KL 한인연합교회 장로교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양립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1999년에 미국의 이제 고등 코널에 가서 안식년차 1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를 짓습니다. 땅을 사서. 그래서 안식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교회를 짓고 그러면 다음번이 쫓겨나는 겁니다. 웃는 분이 없으시네요. 정확한 수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몇 분들이 나와서 저를 담임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KL 열린교회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복음도 연합을 한 이후에 다시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5년 뒤에 다시 교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2004년 5년 정도 되니까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살기 좋다고 하는 인식이 한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기로이 가족들도 날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인들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로 막 불어나면서 쿠알라룸푸르만 한인 교회들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한인 교회들을 막 세우고 또 한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의자를 막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굉장히 다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바람이 싹 사그라들면서 갑자기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 만에서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015년 올해가 50주년 행사에 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좀 기념비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제가 연합교회에서 1999년에 안식년을 하고 2000년에 교회를 거의 다 지어놓고 2001년에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열린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연합교회는 이후에 오신 후임이신 이충일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또 쉽게 말하면 그냥 쫓겨난 거죠. 그래서 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굉장히 교회가 큽니다. 한 500명 정도 교회 되는 교회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오신 정찬주 목사님이 다시 쫓겨나셔서 새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장성식 목사님 분이 용감히 하시다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잘 쫓겨나셔서 미국으로 또 가시게 되고 그 후에 오신 또 장준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투를 3년 동안 피 흘리면서 하시다가 많은 내상을 입고 심한 고통 중에서 갈 길을 찾으시다가 아하 연합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던 것이 바로 옆에 있는 KL 열린교회 김기용 목사에게 손을 내밀게 돼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드디어 제가 일대로 쫓겨났던 그 연합교회와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남의 좋은 일을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쳐주시는 그 박수, 그 박수는 옳은 박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연합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열린교회도 지금 교회를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700석 들어가는 교회에 뭐 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뭐 카페도 있고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지었던 그 교회는 지어놓고 봉헌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봉헌 한 달 전에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강단에 15년 동안 서본 적이 없는데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1부 예배는 저 열린교회 예배당에서 2부는 또 옛날에 지어놓은 연합교회 예배당에서 요렇고럼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드리다가 두 개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열린교회 쪽은 매각을 현지 교회한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밖에서는 전부 다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언제 다시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언제 그 쫓아냈던 무리들이 또 준동을 해가지고 김기용 목사가 크게 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폭풍 전야와 같이 너무 고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연합회도 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170가정 되고 한인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는 제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선교사 협회도 이제 제가 주동이 돼서 만들었고 한교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마련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모님들이 얼마나 그 모임이 굶주린지 영화 보자면 또 영화 보고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마지막 넷째 주에 모임을 갔는데 아주 은혜롭게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뭐 부활절 연합 합창제 찬양제도 하고 또 이단대책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한교연 주최로 해서 모든 교민 교회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50주년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아주 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한교연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한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난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는 이상하게 많은 난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네팔, 제 운전수도 뭐 파키스탄 멤버들인데 우리 교회 막 가드 뭐 파키스탄 멤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얀마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안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들이 주로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는데 물밀듯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 와서 이란 사람들이 한 10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 사람들이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 사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중동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란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고 또 미얀마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의 회교권에 와가지고서 난민 사역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 학교들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우리 선교사를 잡아서 그 순교시킨 아프가니스탄 멤버들이 그 난민 학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졸업식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쓴 사람들이 한 3-400명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예수님만 얘기하지 말고 가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설교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특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난민들과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난민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